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프레스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손만 돌렸을 뿐이지.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덤벨 프레스와 덤벨 플라이에 대한 제 운동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덤벨 플라이는 뭐 가슴 안쪽을 모으는 운동, 그리고 덤벨 프레스가 가슴 바깥쪽을 자극하는 운동, 뭐 그런 게 아니고 가슴의 입장에서는 덤벨 프레스나 플라이나 같은 운동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덤벨 프레스랑 덤벨 플라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덤벨 프레스는 팔꿈치가 구부러졌다가 폈다가 하는 동작이 포함이 되고, 덤벨 플라이는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가슴이 늘어났다 수축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구부러지니까 아무래도 이 삼두의 근육이 개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중량을 조금 더 많이 다룰 수 있고,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펴게 되니까 삼두가 개입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고중량을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팔꿈치를 구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물체가 내 가슴 기준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고,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펴기 때문에 내 가슴 기준으로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는 모멘트함이라고 하는 성분이 짧아지고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는 모멘트함이라고 하는 성분이 길어집니다. 모멘트함 이런 거 몰라도 괜찮고, 그냥 어떤 물체를 드는 데 있어서 가깝게 들면 가벼워지는 것이고 멀리 들면 무거워지는 거 아시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프레스는 내 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체를 아무래도 좀 가볍게 들 수 있고, 플라이는 내 몸과 멀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체를 조금 무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플라이를 무겁게 하면 사실 가슴이 좀 찢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덤벨 플라이는 고중량으로 하는 것을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사실 가슴 입장에서 보면 가슴은 그냥 이렇게도 늘어나고 이렇게도 늘어납니다. 근데 단지 무거운 무게를 조금 내 가슴에서 가깝게 이렇게 들 거냐, 아니면 가벼운 무게로 내 가슴을 조금 더 늘릴 거냐, 이 차이를 드는 것이지, 가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 운동 다 그냥 같은 운동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덤벨 플라이라는 운동이 가슴 안쪽을 이렇게 모아주는 운동의 대명사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모션 자체가 가슴 안쪽으로 이렇게 덤벨을 모으다 보니까 가슴 안쪽 운동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덤벨 프레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큰 덤벨을 사용하게 되고, 덤벨 플라이는 이렇게 작은 덤벨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덤벨 플라이를 작은 덤벨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 안쪽까지 이렇게 만났을 때 조금 더 가슴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고, 이 커졌다면 요까지밖에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축감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 라는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을 조금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의 집중도가 조금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덤벨 플라이를 했을 때 아, 가슴에 뭔가 조금 더 자극이 잘 온다 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아, 플라이는 가슴 안쪽을 모아주는 운동이야 이렇게 약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런 원리를 안다면 덤벨 프레스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동 범위를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덤벨 프레스 같은 거를 하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프레스를 하죠. 근데 우리가 더 못 내려가는 이유는 보통 등받이 패드가 여기를 이렇게 막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몸을 조금 더 한쪽으로 뺀 다음에 더 가동 범위를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라올 때도 원래는 덤벨 프레스가 두 개였으면 두 개가 부딪혔겠죠. 근데 안 부딪히고 하나이니까 조금 안쪽까지 수축감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단지 이제 밸런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이렇게 어딘가에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한쪽을 잡고, 전 지금 가벼운 덤벨이라서 그런데 무거워진 한쪽을 어디라도 강하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가동 범위도 길고 수축감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덤벨 프레스에서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가슴도 더 많이 플라이만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축도 플라이만큼 깊숙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덤벨 프레스가 굳이 더 좋은 이유도 없고 덤벨 플라이가 굳이 더 좋은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그날그날 운동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삼두 운동을 하고 난 가슴 운동하는 날 삼두가 몹시 피곤하다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플라이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호텔 헬스장에 갔어,
근데 뭐 덤벨이 한 20kg까지 밖에 없어. 그러면 고중량 프레스를 못하니까 그때는 플라이로만 운동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또 나는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삼두랑 가슴이랑 같이 운동을 해. 그러면 당연히 프레스 같은 걸 선택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나는 보통 스트렝스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해 라고 하면 당연히 프레스 계열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플라이를 할 때 정말 많이 보이는 실수가, 우리는 애초에 플라이는 뭐다? 약간 무게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가슴과 내 팔이 최대한 멀어지게끔 해서 가슴이 최대한 늘어나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이 플라이와 프레스의 그 애매한 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의도된 바라면 괜찮지만 의도된 바가 아니라 나는 플라이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잘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플라이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프레스는 보통 팔꿈치가 여기 위치에 있는 거고, 플라이는 팔꿈치가 살짝만 구부린 채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플라이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하는 실수들이 플라이를 고중량으로 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프레스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손만 돌렸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플라이의 목적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플라이를 할 거면 내 몸과 멀리 떨어지는 게 플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팩덱 플라이 머신 같은 거 보면 다 대부분 팔 여기 있죠.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 이렇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프레스랑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케이블 플라이 같은 거 할 때도 케이블 플라이도 여기서 잡고 이렇게 밀면 사실 플라이가 아니고 프레스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프레스와 플라이를 나누는 것도 사실 조금 무의미하고, 그냥 내가 가벼운 덤벨로 내 몸과 멀어진 운동을 할 건지, 무거운 덤벨로 내 몸과 가까운 운동을 할 건지, 그리고 삼두를 개입시킬 건지 안 개입시킬 건지 그걸 잘 판단하셔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어떤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운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잘 안다면 운동 루틴을 조금 더 다채롭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 무조건 프레스 해야지, 그 다음에 플라이는 마무리 운동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전날 운동 고려하고 앞에 선행된 운동 고려해서 내가 보통 이러면 내가 삼두가 약하니까 오늘은 플라이를 선택해야지, 난 삼두가 좀 더 많이 강화시키고 싶으니까 오늘은 프레스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조금 운동을 다채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종목의 하나하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채널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본질 하나하나를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덤벨 플라이와 덤벨 프레스를 바라보는 제 운동 시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